무농철이 정의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뭡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를 먼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 여력은 적지 않다. 대충 다 온 거 아닌가. 그럼 조정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서서히. 엔 제외하고는 죄다 유로 대비도 우리가 약해졌고 위안 대비도 약해지고 파운드 대비도 약해지고.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 워낙 큰일입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15페이지 그림 잠깐 보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학철입니다. 예, 예. 예. 보고 싶었어요. 아유, 그럼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 이렇게 또 우리 문 팀장하고 방송하기도 네. 참 네. 오랜만이네요. 단둘이. 너무 오붓한데요? 그죠. 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예. 무농철이 정의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뭡니까?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를 먼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뭐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한마디로 하면 제가 좀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커브 스티프너. 이제 금리를 보면 승률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고 커브가 스티프하다는 얘기는 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간의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질 것이다.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니까 네.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저를 빨리 비춰주셔야 됩니다. 저를 네. 빨리 비춰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네. 여기가 단기고 네.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야죠.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 지금은 역전돼 있지만. 지금은 역전돼 네.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네. 우상향.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폭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폭이. 네. 얼마나 가파르냐. 뭐 평평하냐? 그 말씀은 기울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죠. 네네. 그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진다는 것을 이제 가팔른 쪽으로 나는 베팅하겠다. 혹은 평평해지는 쪽으로 베팅하겠다. 그 채권 시장에서는 그 채권 트레이더에게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맞아요. 채권 트레이더들한테는 그리고 경제학적인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학적인 의미는. 네. 이 수익률 곡선이 이제 가팔라지느냐? 가팔라지느냐, 네. 스티프닝 되느냐. 스티프닝, 이거 스티프닝이라고 하고 가팔라지는 쪽에 베팅하겠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을 이제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어허. 스티프너. 반대로 평평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고 플래트닝 쪽에 베팅하겠다. 그 포지션을 이제 플래트너라고 합니다. 지금은 평평한 정도가 아니라 역전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낮아졌어. 낮아졌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죠. 플래트닝도 아니고 그건 네. 뭐라 해야 돼? 디클라이닝도 아니고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인버스 돼 있다. 인버스? 역전돼 있다. 역전돼 있다. 네, 역전돼 있다. 단 단기 금리가 만약에 더 밑으로 금리 인하에서 떨어지게 되면 빨리 떨어지면 그러면 장기가 가만히 있었다는 가정하에 역전이 해소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상향하는 커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흠. 경제학적으로는 커브가 가팔라질수록 경제 성장도 좋고, 인플레도 있고 어느 정도의 네. 적절한 인플레. 네.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거나 가팔라진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한다. 네. 아주 땡큐.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심지어 역전이 돼 있으면 경제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본다. 성장이 떨어지거나 물가도 낮아진다 혹은 디플레가 올 것이다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플래트너를 정의하고 이제 스티프너는 좋은 걸로 정의를 하죠. 여기 그러면은 벌써 채팅창에서 이런 질문 좋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네. 우리 그러면은 오늘 한 번 더 복습하십시다. 네. 가끔씩 이렇게 시황 보다 보면은 스티프닝 중에 네. 불 스티프닝. 네. 뭐 베어 스티프닝도 있나요 그러면? 어휴 이거 더 어려운 한 단계 글쎄. 더 나가야 되는데 있죠. 뭐 플래트닝도 보니까 뭐 불, 베어가 막 붙던데. 다 있어요. 그거 그러면 우리 네. 인포맥스 라이브 네. 애청자분들 정도라면은 네. 네. 스티프닝, 플래트닝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앞에 불과 베어가 붙는 것까지도 공부합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머릿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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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2 표를 만드십시오.
2x2. 네. 아따 말 어렵게 하네. XY 꺼라 말라. 그 얘기 아니야. X축 Y축 꺼라는 거. 네, 맞구라고 하죠. 표를. 오케이, 오케이, 표를 오케이. 총 네 칸짜리 표를 만드세요.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 가로 두 칸, 네. 세로 두 칸. 네, 네. 오케이. 제가 그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로축에다가 하나는 방금 배운 스티프너, 스티프닝, 어? 스티프닝 그리고 플래트닝. 어. 넣었죠? 어. 어, 그러면 이제 세로 두 칸 남았죠? 어, 어, 어. 네, 지금 가로 두 개는 채워졌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세로 두 개는 하나는 금리가 오르는 거. 금리가 오르는 거.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 어. 자, 금리가 오르는 건 배어죠. 금리가 오르는 거는 채권 입장,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른다. 우리는 뭐 주식이나 뭐나 하면 어지간하면 오르면 불인데 거기는 채권 가격 중심이구나. 네, 네, 역시. 채권 가격으로 생각하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는 배어다. 배어. 오케이. 아, 역시. 이 정도였어요. 네, 끝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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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건 당연히 불이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끝났네. 예. 스티프닝하고 스티프닝, 플래트닝 베어하고 불이. 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칸이 네 개의 조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아무거나 하나 골라. 예. 골라 보세요. 그 좋아. 불 스티프닝은 뭐야? 자, 불 스티프닝. 어, 자, 불 스티프닝 골랐어요. 어, 어, 어. 자, 불. 불.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겨. 그렇죠. 어. 스티프닝은 저 장기가 저, 이 가팔라지는 게 뒤로 거죠. 감수러. 자, 어. 이게 제가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어? 장기 금리. 어? 장기 금리. 오케이. 자,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똑같아. 어, 오케이. 자, 똑같아. 똑같아. 근데 방금 금리가? 금리가? 떨어진다 그랬죠. 어. 자, 그럼 불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가 떨어졌어, 불이야. 자, 근데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면 안 되지. 어느 쪽이 덜 떨어지거나 어느 쪽이 많이 떨어져야지. 그렇죠. 근데 방금 스티프닝이라고 했죠. 불 어, 스티프닝. 어. 자, 그럼 떨어지는데 스티프 돼. 어. 그럼 단기 금리가? 더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져야 돼. 떨어지고 어. 장기는 조금 떨어져. 오케이. 이게 불 스티프닝. 불 스티프닝. 단기 채권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왔네. 네. 어. 더 많이 금리가 떨어지고 어. 장기는 좀 덜 떨어지고 덜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불 스티프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티프닝 중에도 베어 스티프닝도 어, 있다고? 베어 스티프닝 있죠. 어떨 때? 자, 보세요. 어? 베어 금리가? 어. 올라가. 오르죠? 어. 똑같이 오르면 안 되죠? 어. 단기보다 장기가 더 올라가야 돼. 더 많이 오르면 시장에서 그러면 장기 금리를 장기 국채를 많이 파는 거야? 그렇죠. 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죠. 우, 그러네. 이것은 바로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쉽죠? 쉽네. 예. 네, 끝입니다. 끝. 끝.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러면은 스티프닝이긴 스티프닝인데. 어? 불이냐 배어냐. 이건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결론. 앞으로 어, 트럼프가 됐는데 어. 앞으로 경제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불 스티프닝이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네. 근데 경제가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생긴다. 그러면 베어 스티프닝이겠죠. 아하. 아.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왜 단기는 좀 강하고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단기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려 또 가, 네. 단기가 강하다는 얘기가 단기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 채권이 비싸진다 그걸 갖다 비싸진다. 단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채권 시장 강하다 약하다 글쎄 그거 늘 헷갈리더라고 채권쟁이들은 아, 말하는 게 강하다는 건 가격이 강하다 이거. 가격이 강하다 네. 오케이 금리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가격 기준입니다. 가격 기준이에요. 가격 기준. 오케이. 자, 단기 금리가 강하다는 얘기는 단기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장기는 약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 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보면 그럴 것 같아.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네. 보면. 자,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봅시다. 자, 파워라. 파워라. 너 내 말 잘 들으면 어. 임기 보장해줄게. 잠깐만. 네. 거기서도 하나 짚고 갑시다. 28년까지라며. 25년 5월이죠. 아, 26년 5월. 26년 5월이라. 아, 그렇지. 26년 5월까지가 파월인데 네. 26년 5월이면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1월쯤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더 하고 선수 한번 더 하고, 네, 하고. 시작하고 네. 한 1년 반 정도는 임기가 남아 있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건드리면 되나? 그러니까
원래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라는 게 없다. 옛날에 2017, 18년에도 트럼프가 난리 쳤거든요. 맞아. 2017년 그때 막 금리 올린다고 막 난리 쳤지. 자르네만 했죠. 난리 났어. 근데 그때도 야, 진짜 자를 수 있어? 글쎄, 그랬잖아.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법적으로 자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법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오. 대통령이 예, 중간에 임기 중에 자를 수 있습니다. 이거 임명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임명직이에요. 예. 헤드는 자기 팀장,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물론 이제 재신임은 이제 만기 임기 만기 때 하지만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예, 소장님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해봤죠. 네. 자, 다 정규직 못 주나라는 정규직 못 잘라요? 아우 막 올라온다 또 뭐가 상처가 올라온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정규직 못 잘라요? 그런데 진짜 못 잘라요? 자르대. 자르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네, 있어. 네. 다 그렇겠죠.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네. 옳은 일만 워딩은 네. 파월 회장이 옳은 일을 한다면 임기를 네. 보장해 준다. 보장해 준다. 그 옳은 일이 뭔데? 그 옳은 일 못 보단 거죠. 금리 내려. 양적 완화해. 재개지 재개. 단 선거 전에 하지 마. 그렇죠. 선거 전에 절대 안 돼. 선거 전에는 안 되고. 9월에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야. 네. 선거 전에는 하면은 네, 정치적인 그거. 네, 11월에부터 해야지. 할 거면 굳이 할 거면. 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금리 내리고 왕창 돈도 풀어. 아유 양적 완화 다시 해야죠.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2018년부터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양적 긴축하고 있었어요. 연준은 양적 긴축하고 있었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이 두 번째예요. 그때가 첫 번째 양적 긴축인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연준은 지금 양적 긴축할 때가 아니라 그랬어 양적 완화를 해야 돼 맞아 그때 좀 급진적이라는 사람들이 양적 긴축보다는 이걸 빨리 끝내야 되네 만에 이게 좀 급진적인 사람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넘어서 양적 완화까지 가버렸어 완화를 해야 돼 완화를 돈 풀어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쟤 좀 이상하다 근데 그때 양적 완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 문홍철? 네, 저. 왜? 그때 왜 주장하셨어요? 아, 이거 자꾸 트럼프의 동급의 인간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거 제 보고서에 다 있어요. 날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제가 왜 그때부터 뜬금없이 양적 완화를 주장을 했냐. 2018년? 네, 19년에 실제 양적 완화를 했고. 2018년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 흔들릴 때였지. 네, 맞아요. 2018년이 특히 한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중국 힘들어지고 한국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둘이 싸운다니까 관세 매긴다 그러고 글쎄.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근데 그때 사실 한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18년에 다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차트 펼쳐보시면 전 세계 증시가 다 2018년에 엄청 망가졌어. 꼬로박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후로 코로나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고 미국은 그 와중에 다시 또 고점 올려가고 해서 하긴 했지. 그렇죠. 또 미국은 이제 그때 금리를 이제 19년부터 내리기 시작했죠. 실제 그때 성장률이나 고용 다 안 좋아졌습니다. 지표들이 다 나빠졌죠. 네, 갑자기. 그래서는 그때 그 지표가 코로나 이전이라서 많이들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코로나 터져서 금리 내렸고 뭐 그랬던 거야. 코로나 안 왔으면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 전에 이미 19년부터 그러니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2018년부터 봤을 때 양적 긴축을 생전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단기 자금 시장을 보니까. 양적 긴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 마켓이. 마켓이. 네. 그래서 저는 개 완전 막 저 저질 체력으로 허부적거리고 있었구나. 이제 그 자기 체력이 원래 안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즉 양적 완화를 해서 겨우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어요. 그러면 갑자기 근육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그렇지. 힘이 오히려 더 없어지고. 약을 끊어버리면 금단 증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적 1차 양적 긴축 당시에 18년 당시에 이제 벌어졌었고 저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양적 완화가 더 급하다. 긴축이 아니라 그걸 2018년에 서울에서는 문홍철이가 주장했고 저 혼자 주장을 했었고 이제 미국에선 트럼프가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아니 얘가 내 보고서를 봤나?
그냥 뭐 우리끼리니까 가오라고 합시다. 보셨겠지? 어. 근데 저 확실히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좀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 Animal spirit. 네, 동물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복잡하게 살고 뭐 글을 아마 읽지도 않고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엄청난 어떤 직관? 그게 좀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있어. 있고 네. 소통 하나는 네. 내가 봐서는 역대급이고. 네, 있어. 미국 대통령 중에 저렇게 대중과 소통함에 있어서 쉬운 말과 직관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탁탁 꽂히게. 네. 저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 이미. 예. 어. 예. 자 그런데 진도 나갑시다.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단기 금리는 낮아지죠. 장기는 왜 올라가? 자 트럼프 그럼 단기가 덜 내려와서 스티프닝이요. 단기는 내려오고 장기는 올라와서 스티프닝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합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아마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보면 불 스티브일 가능성이 높다. 있죠. 높죠. 금리는 낮아지는 가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는 왜 좀 안 떨어지거나 혹은 뭐 일부 오를 수도 있다는 거냐. 그거는 이제 트럼프는 하면 감세. 뭐 지출을 늘린다. 어떻게 감세가 클 거예요? 지금 이제 16년에 했던 감세안이 원래 내년에 종료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장시키겠다. 더불어서 이제 관세도 물린다. 관세 물리면 인플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죠. 네. 그리고, 아니 100원 하던 놈에다가 중국산에 60% 붙여봐. 100불 하던 게 160불인데 당근 인플레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1차원적인 단세포적인 또 생각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기존 수요가 유지가 되고 수입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고요. 그렇고. 네, 그런데 관세를 붙이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이 품목이 부족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관세를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부족한 건 가격이 올라가지.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관세의 인플레 효과입니다. 인플레 효과입니다. 접수. 자, 그러면 단기 금리보단 장기 금리가 더 인플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금리는 인플레 때문에 일단 오른다. 오른다. 두 번째. 재정. 세금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요즘 이자 비용 때문에 재정도 안 좋아. 아. 세금도 깎아. 빚 내서 빚 갚는 판인데, 이자 내는 판인데. 그러면 빚을 더 내야 되겠죠? 자, 빚을 내는데, 똑같은 빚을 내도, 그러니까 똑같은 1조 달러를 조달해도, 1년짜리 채권으로 조달하냐, 10년짜리 채권으로 조달하냐, 그 영향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임팩트가 10년으로 조달하는 게 시장에 훨씬 더 안 좋은 임팩트를 금리 상승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양이 발행돼도 옐런이 사실 작년에 이걸 막으려고 전부 짧은 걸로 짧은 채권 발행을 늘렸죠. 알고 계시죠? 1년도 아니고 무슨 뭐 1개월, 3개월짜리로 막 돌려막은 거 아니야. 엄청나게 돌려막았습니다. 요즘 공화당 의원들이 그거를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 장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 10년짜리 금리가 긴 채권의 금리가 더 약세를 그러니까 약세라는 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는. 금리는 오른다. 그런 얘기니까 이제 장기물은 금리가 좀 위쪽에, 단기물은 아래쪽에. 자, 10년물이 오르면 당장 내가 모기지를 받으려 해도 금리 올라가. 네. 대출 금리 올라가. 올라가죠. 자동차 사면서 할부로 사는데. 이것도 비싸죠. 금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네.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장기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우리보다. 한국은 단기 금리가 특히 주담대는 데가 다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단기의 영역이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달 구조가. 그래서 미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은 나스닥 살피고 무슨 채권시장 볼 때는 맨날 그 벤치마크를 합치고 미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됐냐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10년물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 20분 동안에 했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불 스티프너 아니다. 아직 그냥 불이냐, 불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수익률 스티프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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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권을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스티프너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 어려운데 채권 매니저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건 좀 어려운데 좀 생략하면 안 될까요? 설명하는 순간 이제 그 지금도 못 나가는 게 오케이. 굳이 알 필요도 없어. 뭐 혹시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단기채는 단기채 쪽으로 많이 담고 예. 장기채는 좀 이렇게 팔고.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기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으로 장기채 발행해서 조달한 돈으로 단기채를 사는 겁니다. 아하. 그 정도까지. 그게 스티프너의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보겠다고 했다가 스티프닝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터지는 거고. 네, 터지죠. 터지죠. 어차피 뭐 시장에서 네. 이걸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번다는 건 없으니까. 다만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할 때는 그게 뭐 트럼프가 오든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오든 뭐 바이든 오든 상관없이 스티프닝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네, 금리 인하. 기준 금리 인하하면. 그러니까 아마 스티프닝 포지션은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꽤 있죠. 꽤 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채권에서 스티프닝이 이루어지면은 네. 채권에서만 그러고 찢고 뽑는 게 아니고 네. 그게 결국은 네. FX 환쪽하고 주식까지도 영향을 줄 거 아닌가 봐요. 그 수익률 곡선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본다는 수익률 곡선이 왜 그렇게 변했냐. 그 펀더멘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나 수익률 곡선이 예, 주식과 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데 이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 뭐 그게 경제 상황이든 뭐 재정이든. 근데 그 원인이 결국 뭐 주식이든 외환이든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주식이 왜 빠져? 한국, 미국? 뭐 같이. 이게 좀 양상이 달라요. 최근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나스닥. 네. 기술주. 양상이 좀 달라요. 한국, 미국이 양상이 달라. 양상이 달라. 미국은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뭐가? 금리가. 네,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지금 한 4년 올랐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미국은? 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자 AI는 금리와 뭐 AI의 뭐 실적과 꿈 이게 금리랑 관련이 거의 없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뭐 높으면 상관없어. 금리가 높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AI는 그냥 꿈, 투자. 꿈.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뭐 어떤 테마가 잡혔지 않습니까? 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금리가 만약에 떨어져 봐요.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 누가 더 이쁘냐? 그동안에는 금리가 아무리 오르면 다른 애들은 다 쩔어 있었어. 쩔이었지. 기존의 이제 전통 산업 혹은 뭐 바이오 뭐 이게 우리가 기술주 아니로 구분하면 안 되고 AI와 AI가 아닌 대로 구분해야 돼요. AI와 non AI. 네,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기술주라고 하면은 뭐 지금 근데 바이오 좋잖아요. 그렇지. 그럼 바이오가 왜 좋아? 바이오가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AI. 미국은 특히 AI가 이제 거의 나스닥의 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BAI. 그럼 BAI 중에서 갑자기 이뻐질 애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뻐질 애. 네, 금리 떨어지면 갑자기 그 돈 쩔어 있다가 갑자기 이뻐질 애가 있잖아. 근데 AI는 좋아, 이쁜데 비싸. 비싸고 뭐 지금 막 정점론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잘 갈지 잘 모르겠어. 뭐 실적이 진짜 그리고 분명히 이제 AI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퍼주면 당연히 얘는 돈 벌지. 근데 문제는 얘네가 돈을 보내는 거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혹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사가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그 어느 순간 현실 인식이 오게 되면 불안하잖아. 그렇지. 네, 불안하잖아. 이제 현타가 온 거야.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안해도 뭐 어차피 고금리에서 어차피 다 쩔어 있으니까 이제 AI만 해도 상관없어. 그때 어차피 돈은 많고. 근데 지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이제 떨어져. 그러면 그래? 그러면 턴어라운드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턴어라운드. 네, 주식이란 건 쩔어 있던 애가 올라갈 때 무섭거든요.
아니면 느낌을 바꿔봐. 네. 아, 좀 당사 주식은 내지는 당사 주식 보유자들은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지만 네. 오케이 네. 느낌 와. 그러면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할 애들, 할 애들을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지. 근데 돈은 어디서 나요? 번거에서 빼야지. 야를 털어야 돈이 나오지. 털어야 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털고 있다. 그래서 이거 미국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를 털면 이제 얘랑 연관된 애들이 이제 주로 한국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털리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근데 반도체 빼면 사실 시가총액 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왜? 저기 매운 라면도 있고 저기 냉동 김밥도 있고. 저도 정말 맛있게 먹고 좋은데 이제 마켓 전체에서의 캐피탈을 보면 그게 우리가 한류가 좋은데 한류 매출 아무리 해봐야 이게 반도체 뭐 배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와 닿으니까 이제 커 보이긴 하는데 실제 돈은 그렇게 안 된다. 뭐 음극재고 저래지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양극재만 자 있으면 됐지. 뭘 또 있으면 그거 하고 김밥 먹고 하면 되지. 이게 좀 이 근데 큰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해요. 주도주. 주도주가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져. 네. 그러면은 이제 새로이 갈 애. 그럼 그동안 제일 쩔어져 있던 고금리 피해주들. 애를 빨리 지금 담아야죠. 담아야 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최근 미국에서 지금 많이들 얘기한 게 러셀. 러셀 이천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 그 중소형주가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통계에 따르면 이 단기간에 이만큼 오른 게.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 러셀. 그러니까 이제 분수로 해서 나스닥 대비 러셀로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게 거의. 30년 내 최대였나? 그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이제 엄청난 머니무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아까 어라운드가 있고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내지는 네. 뭐 미국 시황에 보이는 네. 그레이트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계속 될 거냐?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AI로 갈 거냐? 이건 뭐 저도 모르고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다. 그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근데 꼭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고만 해서 네. 스티프닝이라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냥 민주당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바이든이 아닌 무슨 대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스티프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도의 차이지 스티프닝은 차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스티프닝.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저는 스티븐 이러든 저러든 무조건 이긴다. 스티븐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채권 이긴다. 쪽에서는 스티븐 알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도 어느 정도 왔어. 네. 주식도 보니까 그동안 쩌리들이 조금 각광받는 시기야. 지금은 네, 이게 네. 계속 갈는지 네. 대충 이러다 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약간 소나기 성격으로 고개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장은 막 헷갈렸지. 네. 무시 다우하고 네. 러셀도 같이 빠지냐. 같이 빠져. 네.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게 벌써 온 거냐. 네. 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시티나 뭐 골드마이나 짱짱한 애들이 네. AI 비중 좀 줄이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네. AI 사이클. 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살짝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시죠. 네.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의 뷰가. 좀 겁을 내게 하는 뷰로 바뀌었어? 지난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네. 벌써? 아, 그 지난달에? 제 뷰이기도 하지만 저희 주식하시는 분이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한 걸 저는 그냥 받아 적어서 이제 오는 사람입니다. 주식. 그럼 DB 금융투자의 주식 관련한 하우스 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난달 중순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강세 뷰였거든요. 대략 주식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적지 않나. 대충 다 온 거 아닌가. 그럼 조정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거 뭐 아니 그러면 네. 지금 딱 하기 좋은 말로 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다들 네. 썸머랠리였다가 네. 기대할 요때쯤 되니까 네. 야속하기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 네. 그러나 네. 그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이야. 예. 대선 전까지는 가. 예.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선수들은 거기다 또 뭘 살짝 그걸 조미료를 치나 하면 예. 얘들아
뭐 금리 인하 다 뭐 기대감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금리 인하 할 때까지만 즐겨라. 예. 금리 인하 하면 그 다음부터 예. 아작이니까 금리 인하 한다는 소식 들으면 예. 정리하고 나와라. 예. 조금 발빠른 애들은 그 전에 할 거니까 예. 이러고 있고. 예. 뭐 다 어쨌거나 대권이 있으나 대통령 선거까지는 좋아. 그런데 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예. 그동안 막 어쨌거나 이렇게 끌어안고 노출 안 시켰던 예. 모든 예. 그 문제점과 부조리가 빵 터지면서 대선 네, 이후에 네. 누가 되든 간에 네. 완전 깨작살이 난다 이러고 있고. 어 저희랑 비슷하네. 세 번째요? 어, 세 근데 번째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신 1, 2, 3분이 다 비슷하지 않네? 비슷다 비슷하네. 네, 금리나 어. 하면 나와라라든가. 어. 대선 끝나면 아작이 나와라. 이거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요? 같은 얘기. 뭐 금리나를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뭐 난 2, 3개월도 나는 뭐 맞추겠다. 아, 그건...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대선 이후에 하든 그게 뭔 중요해. 어. 근데 이제 패턴상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패턴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빠져나와야 돼요. 서서히. 홍철이 형. 예. 저 몇 살이라 하셨어 금년에? 왜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그걸로 네. 그걸로 연식이 파악되더라고. 금리 인하하면. 네. 장 다 온 거니까 나와라 예, 하는 예, 선수들이 보면 예. 내 또래들이야. 어. 다 이거 시장에서 뭐 예, 애들 밥 벌어먹고 애들 예, 학교 예, 다 시키고 예. 뭐 이랬던 애들이 하는 분들이죠. 얘기가 그런 전부 금리.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좀 젊은 친구들은 뭐라 하나 하면은 예, 예. 야, 이 꼰대들 지금 언제쯤 얘기하냐.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This time different. 그러니까. 예. 형은 근데 약간 꼰대급이네. 저는 같은 비슷한 연배지 않습니까? 맘 먹겠다. 아, 진짜로. 아니 50 넘어가면 5살까지 그러니까 아, 50 넘어가면 에이, 그러면 친구야. 저희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형 5학년이야 벌써? 아니 저는 조금 지나요.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5학년이야? 아,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아직 5학년은 안 됐지만 시장에서 짜면 좀 되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 뭐 금융위기도 겪고 그러니까. 뭐 대학생 때 IMF도 겪고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 일본어로 이거를 이제 사토리라고 하는데 사토리? 예, 사토리가 우리말로 하면 약간 득도했다?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흥분할 것도 없고 슬퍼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좀 잔잔해요. 그 시청자분들도 좀 가려두르세요. 이런 연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꼰대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래서 뭐, 못 번다. 또 못 번다. 그렇다. 그 아까 사자 마음을 가진 계신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예. 우리 작가님이 이거 체크하셨네. 최근 리포트 제목이 고용지표에 버금가는 구라지표 CPI. 예. 이 구라가 예. 이 거짓말 구라. 거짓말. 예, 거짓말. 와 이렇게까지 써도 됩니까? 미국 CPI 지표를 갖고 네. 구라 지표라. 제가 그래서 혼났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네. 미국 뭐 지표 이거 신뢰 못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안 하지만 보기는 해야지. 그래야 시장에서 같이 뭐 부대끼지. 내용을 보죠. 내용을. 네. 이번 물가 지표에서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게 있습니다. 뭐? 자 이번 물가의 안정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이번 CPI? 6월 CPI? 네, 6월 CPI, 7월에 발표된 6월 CPI의 안정이 제일 큰 게 바로 거주비에서 나왔습니다. 거주비에서? 기억나세요? 응. 거주비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거주비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그 거주비 뭐 완전히 죄송합니다. 구라라는 얘기 쓰면 안 되니까 그 거주비 믿으면 안 된다. 거주비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혹시 자가주거비 얘기하려고? 네, 자가주거비 맞아요. 맞아요. 자가주거비. 그 얘기하려고 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그 그림을 잠깐 띄워줘 보시면 요 12페이지 그림인데요. 12페이지. 네, 이게 자가주거비예요. 뭐가 노란색이? 아 전부 다. 전부 다? 네. 지역별이에요. 지역별. 네. 보면은 북동쪽, 서쪽, 남쪽 쭉 있죠? 노란색이 저 뭡니까? 갑자기. 북동쪽. 북동쪽. 뉴욕. 뉴욕, 보스턴 이런 쪽. 네. 근데 걔놈이 걔가 북동쪽이 거주비예요. 거주비. 거주비. 얘는 이제 선월비예요. 선월비. 전월비. 얘가 최근 데이터는 6월이죠. 으흠. 근데 5월 달에. 5월 달에 완전 투두문 했네. 예.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왜 6월 달에 갑자기 저렇게 또. 내 말이. 비루지카. 제 말이요. 제 말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딴 데도 아니고 그쪽, 저쪽, 저 동부, 뉴욕, 보스턴 이쪽이면
저쪽 오늘 이 용어가 많은 저쪽 쩌리 쪽하고 또 다르잖아. 완전히 또 거의 이제 메이저한 도시, 비중이 도시, 그렇지, 도시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쪽 동쪽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도시가 지금 이 거주비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CPI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얘가 차지해요. 얘가 5월 달에 급등하다가 갑자기 6월 달에 제자리 왔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네. 왜 그런지도 몰라.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왜 그런지 시청자 몰라.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뉴욕 관련된 뉴스를 뉴욕 거주비 관련된 뉴스를 제가 6월달 5월달 뒤졌는데 다 뒤졌거든요. 아무도 저걸 갖고 문제 안 삼아. 문제도 안 삼을 뿐더러 뭐 근거를 찾을 수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 왜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민자한테 뭘 줬다던가. 혹은 갑자기 무슨 제도가 뭐 들어와서 잠깐의 변동성 요인이 생겼다던가. 그런 것도 없어. 그럼 갑자기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글쎄. 그럼 얘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월 달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5월이 잘못된 게 6월이 잘못된 게야. 5월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잘못된... 지금 다른 애들 다 보세요. 다른 애들 다 똑같아. 그러네. 추세적 흐름에서 네, 갑자기 5월 달에 팍 치솟았네. 5월 달에 얘 혼자 이상했다고요. 그러면 그러네. 원래 물가는 5월부터 떨어졌어야 돼. 물가는 5월부터 떨어졌어야 돼. 그런데 이 노란색 놈이 즉 뉴욕주에 얘가 갑자기 혼자 올라가지고 뭐 물가가 꽤 높게 잘못 서술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제대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지표를 맨날 겉으로 나온 딱 물가 얼마예요? 뭐 거주비 얼마였어요? 이렇게만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부지런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고용지표 뭐 20, 네. 20만 개니 19만 네. 개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예상 시장 예상 20만 개인데 뭐 18만 개 같으면 적고 뭐 21만 개면 많고 이렇지만 네. 사실은 또 그전달 그전전달 그것도 수정돼요. 맨날 수정도 한두 되는 게 아니더만. 하향 계속 하향. 계속 하향되고 6개월 지나면 또 대폭 수정됩니다. 또 대폭 수정. 근데 아무도 안 봐. 그 6개월 지나서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제가 봐야 된다는 건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을 봐야 된다. 헤드라인은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뭐 지역별로 추적하고 하면은 이제 제가 다 읽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읽어 보니 물가는 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알았죠. 물가는 이미 잡혔어요. 자, 그 기억 잘 보세요. 네. 기억. 올해 뭐 3월, 4월에 CPI와 물가죠. 물가가 재가속한다. 그게 금년 1분기였잖아. 네, 1분기. 기억나시죠? 맞아.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연준은 금리나 우리 뭐 안 할 것 같은데. 네, 연장 지연될 것 같은데.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 지표는 그 1분기에 왜 물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절 조정의 잔향 효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거는 내 다음에 물어볼게. 오늘 막 불하고 배하고 스티프닝 플래트닝으로 벌써 내 저기 메모리는 꽉 찼고 거기다가 계절 조정 어쩌고 들으면 이제 그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제가 하고. 제가 그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결론으로 왜 올렸는데 계절 조정이고 뭐고 가네. 제가 네. 그래 1분기에 갑자기 왜 물가 오르는 것처럼 발표를 했냐고요.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계절 조정치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오류? 네, 오류. 원래 계절 조정은 전부 다 평화에서 1월이든 3월이든 6월이든 12월이든 작년이랑 비교해서 대충 큰 계절적인 특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면 12월에는 소비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쓰면은 그냥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 조정이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이 계절 조정이 이제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딱 넣었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근데 중간에 블랙박스가 뭔지 모르잖아요. 계절 조정이 그래요. 문제는 계절 조정치가 평소에는 잘 맞아요. 경기 사이클이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계절 조정하면 잘 맞아요. 문제는 중간에 코로나가 왔어.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안 가죠. 뚝 부러졌다가 탁 튀어올랐지. 그렇죠. 이러면 여기다가 그냥 계절 조정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가 오히려 계절 조정이 안 되게 나와요. 안 되게 나와.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좀 연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 소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먼 옛날. 2011, 12, 13년인데 되게 먼 옛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지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계절 조정이 한번 망가지니까. 망가지니까. 11, 12, 13년에 이게 지표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맨날 썼어. 버냉키 당시 의장은 좋은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부정적인.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잘못 읽은 거지. 이번 해 초 상반기에 있었던 혹은 초에 있었던 물가에 좀 높게 서술되는 것도 그 결과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이제 앞으로 미칠 거냐? 하반기에는 실제보다 물가를 좀 낮게 서술하게 돼 있어요. 실제보다. 네, 왜냐면 결국은 평활이 되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다가 내년 초가 되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또 살짝 또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다시 또 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한 4, 5년 지나면 이제 그때 다시 효과가 사라져요. 한번 우리가 호숫가에 돌을 싹 던지면 호수가 잔잔할 때는 우리가 괜찮은데 출렁출렁이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좀 기다려야죠. 계절 조정 효과가 그런 게 있어요. 아, 대충 알겠습니다. 물가가 그래서 상고하조로 보입니다. 상고하조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물가도 꽤 안정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맞을 거다. 하반기 물가도 안정적인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거나 금리는 내리겠네. 언제가 내려야, 되건 빨리 내려야죠. 빨리라면 9월? 9월. 그럼 이제 7월 인하 가능성도 살짝 회자되긴 했는데 이건 뭐 물 건너 갔다 봐야 되고. 내지는 7월 회의 때 뭐 말만 잘해도 뭐 인하 효과가 그렇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 먹고 들어가는 게 얼마야. 또 파월 의장님이 최근에는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계신 많은 다른 연준 인사들도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7월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꽤 완화적인 얘기는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러는 어째 되는 겨? 왜 아직도 강한 겨? 그게 문제입니다. 달러가 왜 아직도 강한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달러 강해서 우리 환율이 1380원대 1400원에 가까운 여기에 있다가 우리 정부를 비롯한 외환당국의 설명이고 우리 대다수 환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만 약한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만 약하면 문제 아닌가요? 우리만 약하면 문제인데 우리만 약해서가 아니고 달러 강세 와중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대신 엔 봐라. 엔보다 우리가 더 세지 않니 하는데 한번 뒤져보니까 엔 제외하고는 죄다 유로 대비도 우리가 약해졌고 위안 대비도 약해졌고 파운드 대비도 약해지고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 워낙 큰일입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15페이지 그림 잠깐 보세요. 근데 형, 그거는 좀 고치자. 예, 뭐죠? 이거는 나만 알아, 이거. 아, 이거 나만 너무 알고, 잘난 척 했나요? 이거 나밖에 얘기해줄 사람 없어. 이거는 좀 고치자. 아, 죄송합니다. 잘난 척이 너무 몸에 배가지고. 오케이. 겸손한 마음을 좀. 제 주변 분들도 홍철아, 제발 겸손을 배워라. 그렇지. Humble and nimble. 네, 겸손하고 민첩하게. 겸손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아, 죄송합니다. 그 수출입 동향 발표하는 기관이 어딘가 지금 잠깐 산업통상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서 이제 6월 달까지 지금 최신 데이터죠. 수출을 품목별로 상위 7개 품목 쭉 YOY랑 뭐 금액은 보지 마세요. 그냥 YOY만 보세요. 증감률. 네, 증감률. YOY 증감률 보시면 반도체 설비 반도체가 제품? 이제 50%대죠. 50%대 대단하지. 오. 커요. 좋아. 중요한 건 5월 달에도 50%대인데. 숫자가 4월, 5월, 6월 보면 50%대긴 50%대인데 숫자가 작아지네. 50%는 50%인데 56.1에서 50.9로 네. 석유제품 18.7에서 8.4 자동차는 10.3% 늘었다가 마이너스. 세모는 마이너스예요? 와우. 이것도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한 얘기가 뭐 절대 수치보다도 고놈의 그 1차 미분한 고고 델타 절대 값이 변동 그렇지. 네. 근데 주식은 채권은 가격은 화는 전부 변화율임인가 봐요. 변화율 율 수출 증가율. 네, 추세가 중요해. 절대적으로 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 맨날 그러잖아. 네. 주식 뭐 밸류에이션 운운하는 양반들도 영업이익 절대액보다도 영업이익 증가율 그게 뭐 성장률이라며. 네, 율이 중요합니다. 율 율이 중요한데
지금 뉴스에는 수출 뭐 매일 사상 최대치, 특히 사상 최대치긴 해요. 중요한 건 그 증가세가 계속 강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반도체 혼자 가고 있어. 반도체 혼자요. 자 여기서 만약에 현재 미국이 AI가 꺾였잖아. 그러면 한국도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외국이냐. 근데 지금 미국에서 AI가 꺾였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밸류체인을 다 같이 숏을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뭐 숏을 때리거나 일단 줄이고 싶겠지. 줄이고 싶겠죠? 그럼 밸류체인은 뻔하잖아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과 관련된 주요 반도체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원화가 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리 차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나가냐, 수출이 잘 되냐, 미국이랑 대비해서 이런 건데 미국은 뭐 아직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수출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수출도 다가 아니고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계속 잘 되면 땡큐인데 하반기에 제가 여기서 말은 아끼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제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하반기에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느냐도 불확실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꺾였어. AI가 꺾였어요.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좋아.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다 문 닫아버려 가야겠다. 1400 위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변동성 면에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다. 단 1400 초반에서는 정부와 당국의 총알이 엄청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방어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새 코인 조금 이렇게 힘을 얻는 거는 트럼프 효과인가? 트럼프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전망 아니에요? 전망 아니야. 전망 아니고 그 이제 비트코인 한해서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팔는 애들이 이제 막 쌓여 있는 거. 저 독일은 압수했던 거 다 팔았다고 알고 있고. 그거는 물량이 뭐 몇천 개밖에 안 되는데. 마운트 곡스. 제일 컸던 게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들이.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 그거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얘기가. 왜냐면 이게 뭐 물량을 그 독일은 물량을 알 수가 있는데 마운트 곡스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들은 대충 좀 조용하게 넘어갔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마운트 곡스가 가끔씩 얘기가 나오면 늘 그때 한 번씩 조정을 받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한번 이제 올라가고 그게 반복됐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 거인 어떻게 여전히 들고 계셔? 저 없대니까. 없어, 없어. 제가 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저의 상황을 보고서 빚 갚는 데 다 써가지고. 저기 거시기. 거시기요? 저기 중국의 삼중전해가 이제 폐막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요거 할 때는 중국 전문가 분들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영향이나 뭐 향후 어떻게 돼 이렇게 관심 없는 애 삼중전에 처음 같아. 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중요하게 보셨어? 뭐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게 없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온 게 없으니까. 나온 거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자, 최근에 중국의 1분기 데이터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잠깐. 그거 그래서... 미국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나? 더 믿을만한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 어차피 도찐개찐인데. 도찐개찐인데. 미국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되거든요. 헤드라인 말고 내용 보면 되는데 중국은 개별 데이터보다는 추세를 봐야 돼. 추세가 틀리지 않아요. 중국이. 근데 중국도 1분기 데이터가 개선세를 보이느냐 하면서 기대감이 저희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5월쯤 지나면서 이게 마중물이 들어가서. 볼류에 물이 쫙 나야 되거든요. 펌프에서. 근데 이게 안 나와. 볼류는 뭐냐? 부동산 소비.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를 꺾었어요. 중국 좀 더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중국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된다? 5월 달부터 이제 바꿨는데 다만 삼중전해 같은 데서 부양책이 그러니까 일반 부양책 말고요. 지금까지 부양책 맨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돼요. 센 거. 나 그게 뭐가 될지는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센 게 나오면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없었어. 그렇죠. 그거는 현재 당이 경제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직도.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소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얘네들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오케이. 네. 진짜 일문일다.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뭐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뭐 그것도 뭐 러닝메이트를 누굴 조합을 짜든 네,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오바마 부통령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케이스가 다 가능한데 네. 그렇게 하면은 대선 판도가 달라진다고 봐요? 트럼프는 안 될 수도 있다? 소장님, 그 정치라는 게요. 정치라는 게 늘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럼 지금 민주당 지지자, 미국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단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여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이 선거면 당연히 끝났겠죠. 하지만 아직 며칠이야? 한 4개월 남았죠? 그럼 시간이 많아요. 요 시간에 저는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하다.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 정치는 요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정상인들은 아니야. 정상인들이 할 수가 없어. 정상인들은 그 바닥에서 네. 못 버텨. 제정치이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보면 문홍철이 정치판 가면 잘할 것 같다 하지만 내 알지만 문홍철이나 이진우나 그거 가면은 일주일도 네. 못 가서 터져 이거. 마음이 욕해. 마음이 후두부 터져. 그리고 정치인들의 일반인과 다른 가장 큰 특징. 뭐? 위기가 올수록 흥분해요. 힘이 더 나.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결판 난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유리한 국면인 거 확실해요. 확실한데 11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집기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든 계속 민주당의 대응을 꾸준히 봐야 되고 트럼프를 정말 신이 도운 건지 아니면 너무 일찍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건지는 만약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건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4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저는 지켜보자. 그래요. 네, 간판이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 주식 좀 던지고 잠시 빗겨나 있어야 돼? 아니면 이거 지금 이장 버텨야 돼? 빗겨나 있자가 저희의 하우스 전망입니다. 빗겨나 있자? 네. 채권으로. 채권으로 잠시 도망가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무지성 매수에서 그러게요. 제가 변했네요. 이제, 무지성 매수에서 네. 이제 좀 주식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좀 네. 빗겨나 있자로 오랜만에 변했네. 변했습니다. 아, 이게 제 성격이랑 좀 다른데 저희 전망하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막 굴려다니는 유명인이라고 네. 뭐 저기 국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네. 그쪽에서 뭐 네, 네. 오면은 네. 그냥 사양하셔. 아, 내가 알겠습니다. 알지만 형은 그거 가면 죽어. 아, 알겠습니다. 어? 저는 형도 그쪽은 아니야. 저는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자 오늘도 막 공부도 시켜주고 네. 대충 이렇게 방향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문홍철이가 틀렸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다. 아, 제발 저도 그 내심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